벌써 6월의 두 번째 금요일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 18번째 소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백신으로 인해 해외여행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13일 오후 교원 KRT 지중해 스페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고 참 좋은 여행, 인터파크 투어, 한진관광, 노랑풍선, 하나투어 등도 동남아 등을 비롯해 트래블 버블 안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 인구가 늘어나는 분위기와 조금 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여행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이제까지 여행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파크 투어 여행사업부 양승호 상무는 여행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여행 재개를 준비할 것이라며 가을에는 유럽 전세계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다뉴스에서는 이미 트래블 버블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트래블 버블로 7월부터 한국 국경이 조금씩 열릴 예정이지만 대한민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해외여행길은 이미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여행신문은 이른바 트래블 버블 없이 당장 갈 수 있는 해외여행지 9을 소개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체코,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스위스, 하와이, 몰디브, 두바이가 바로 그곳입니다. 특히 체코 정부는 6월 1일부터 한국인 관광객에 어떠한 제한 조치도 적용하지 않고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한국은 체코의 신호등 시스템에서 녹색 국가로 분류돼 비자 발급, 입국 시 의무 격리,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같은 절차 필요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데요. 다만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을 방문할 경우 업체 자체 기준에 따라 영문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 8주간 매주 토요일 3대 문화권 사업장인 예천 삼강문화단지에서 삼강주막 뉴트로펍 체험 관광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700리길 마지막 주막이 있는 예천 삼강문화단지에서 옛것을 여행하며 새로움을 발견하는 힙한 요즘 감성에 취해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엑스크루라는 기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선보인 상품으로 삼강주막을 재해석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 관광 상품입니다. 1일 2회 진행되는 퓨전 국악 퍼포먼스는 현장의 분위기를 북돋을 것이며 채나경 셰프와 개발한 4종의 메뉴가 이용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라고 에너지경제는 전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많은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함께 동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돌아오는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